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3월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선택 과목 기하 보도록 할 차례죠. 우리 4점짜리 전문항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이다. 장축 길이가 6이고요. 두 초점이 F와 F', 이너민 타원을 C1이라 하재. 장축 길이가 6이고 두 초점 A와 F'인 타원을 C2라 하재. C1, C2가 만나는 점중 1, 4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코사인 AFP, 거기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3일지요. PFA, 그놈의 둘레 길이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2차 곡선이잖아. 우리 2차 곡선 만만히 보시다가 정말로 큰일 날수 있어, 얘들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먼저 정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를 고민하도록 할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타원 두 개가 주어졌고요. 얘들아, 두 타원 모두 다 장축 길이는 6짜리야. 그러면 선생님은 타원을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점만 찍어보자. 첫 번째 누가 필요할 것 같냐면, 일단 첫 번째 타원 C1 입장에서 두 초점이 F와 F'야. 그래서 F와 F' 먼저 찍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F'. 그럼 여기는 F 이 정도 있겠지? 그리고 A라는 점이 어딨어? 아니, P라는 점이 어딨어? 라는 걸 생각하면 P라는 점은 한이 정도 존재해요. 그래서 P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들아, P라는 타원 2의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얘들아, 얘 더하기 얘는 당연히 얼마 뜨셔야 돼? 6 뜨셔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놈과 이놈의 합은 당연히 6이 뜨도록 할 겁니다. 얘 더하기 얘.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엔 타원 C2 입장에서 이번에 초점이 누구와 누구야? F'과 이번엔 여기 있는 A라는 점이야. 그래서 A라는 점이 한이 정도 있는데요. A는 지금 3,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거, 마찬가지로 점 P, 초점이 1랑 1래. 그런데 그 장축 길이가 또다시 6짜리래. 그럼 얘들아, 이놈에다가 마찬가지로 얘 더하기 얘. 이놈을 더해도 얼마짜리라는 거야? 6짜리라는 거지.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닐까? 첫 번째, 그래, 왼쪽 더하기 이놈 더해서 6이고, 왼쪽 더하기 이놈 더해도 6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이 공통에 대해서 이놈 더해도 6, 이놈 더해도 6. 그럼 이두 길이 서로 어떠셔라? 같으셔라라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의 결론, 이 길이와 이 길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두 놈이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마도 우리는 수선의 발 내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뿅 한번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제 길이 관계를 확인하도록 할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의하면 코사인 AFP, AFP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3이야. 그럼 얘들아, 나 같으면 8분의 3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 모르겠다, 8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짧은 길이 뭐라 써도 괜찮아? 3키라고 쓰셔도 괜찮은 거지? 이 길이 3키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에 대한 이 길이, 여기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길이 또한 당연히 3키다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3키. 그래, 얘들아, 당연히 여기는 초점과 초점 사이의 중심, 그러니까 타원의 중심 원점이 존재할 거고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 길이가 3짜리야. 그러면 잠깐 내가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길이 3짜리인데, 여기는 3에서 여기는 6키만큼 빼면 여기가 3백이 6키 되는 거 맞아? 3 마이너스 6키. 그럼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6K이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3-6K지. 그러면 여기는 이 보라색 두 놈을 더한 놈은요, 3-6K의 두 배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래서 3-6K의 두배 하시니까 6-12K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6-12K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놈 가지고 마무리 결론만 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 8K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 얼마일까 생각하시면, 아까 우리 장축 길이 얼마요? 6이요. 이거 두개 더하면 6 드셔야 되잖아. 그럼 이게 8키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는 6-8키 이 정도 잡으셔도 괜찮지? 얘들아, 문자가 너무 많다고 쫄 필요 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얘들아,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보니까 아래로 수선의 발이 딱 내려와 있는 직각 삼각형, 왼쪽 직각 하나 보이고 오른쪽 직각 하나 보일까?
우리 기본적으로 얘들아 직각 삼각형이 두 개 보이면 피타고라스 두 번, 삼각비 두 번, 닮음을 활용해 볼 건데 지금 길이 정보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직각 삼각형 두 개 보인다. 직각 삼각형이 두 개 보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피타고라스를 두 번 쓰든 삼각비를 두 번 쓰든 이도 저도 아니다 싶으면 닮음을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는 우리한테 길이 정보가 주어질 때, 삼각비라 하면 각도 정보가 주어질 때, 닮음은 뭐 상황에 따라서 직각 안에 직각이 보인다? 우리는 닮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길이 정보 개 많이 주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공통변에 대한 피타고라스 두 번을 사용해 보도록 하고, 그 공통변에 해당하는 건 여기는 빨간색 길이 표현할 거야. 그럼 얘들아, 빨간색 길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먼저 볼래? 얘들아, 오른쪽 말고 왼쪽 먼저 볼까? 왼쪽 먼저 보면 여기는 빨간색 제곱은 이놈 제곱에서 이놈 제곱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놈 제곱은 이놈 제곱 6-8k 제곱 에서 이놈 제곱 6-12k 이놈 더하면 6-9k 되는 거 맞죠? 이놈 제곱을 뺀 게 왼쪽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써서 이놈 제곱을 표현한 거. 그럼 오른쪽에서도 이놈 제곱에서 이놈 제곱 빼. 그러면 64k 제곱에서 9k 제곱 빼는 거야. 그럼 동일한 공통변에 대해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두 번 활용했고요. 이 두 값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지. 알았지? 따라서 전개하셔서 마무리 정리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뭐 전개해도 괜찮고 합차로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서 계산해도 괜찮아. 그래서 두 개 한 번 더하시면 12-17K 되나요? 12-17K 그리고 두 개 한 번 빼면 K 된다 확인할 수 있지. 그게 이 계산하면 55K 제곱 되네. 그래서 여기는 K 하나 사라진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7K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72K가 10이다. 그러므로 K값은 6분의 1이다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PFA의 둘레 길이야. P, F, A 둘레 길이. 그럼 8K, 8K, 6K니까 16에 6만큼 더하면 22K. 따라서 내가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답은 22K. K가 6분의 1이니까 대입해 주시면요, 답은 3분의 11 된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미지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 잘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